유튜브 친구들 안녕!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제가 오늘 또 요리를 직접 했어요. 매운 갈비찜. 매운 돼지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살려고 하다가 갈비찜이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 돼지고기 2kg를 딱 사가지고 핏물을 딱뺀 다음에 이제 월계수잎 넣고 된장을 좀 풀어서 넣고 좀 한번 삶은 다음에 양념은 바로 청정원 매운 갈비찜. 우리 와꾸님이 또 10개 평가 입고 왔습니다. 야채 없어. 이 매운 화끈한 매운 갈비 양념 이거를 딱 사가지고 딱 부어요. 부은 다음에 또 이제 만능 요리사 우리 만능 압력 밥솥으로 만능찜을 딱 누르면 이렇게 요리가 짜잔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더 졸였어요. 제가 좀 약간 안 매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계란말이 우리 마코님이 또 10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2kg거든요. 근데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예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고 다 부었냐고? 그럼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짜잔, 짜잔. 아, 간지러워. 우리 화꾸님이 또 10개 고맙습니다. 이거는 너무 맛있어. 이거 살이 그냥 부서지는데? 와, 내가 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열렬팬 분들한테 보내줘야지. 와, 여러분들, 안에 이거. 양념별삼 별표님 100개 선물 아, 감사합니다. 뭔가 철이 있는 것 같은데? 연기는 좀 괜찮아요. 소스 숙제인가요? 닭도리 30kg 양념님이 키우. 100개 또 고맙습니다. 네?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하고 어제 아프다고 죽 먹어놓고 이렇게 먹어도 돼요? 하시는데, 방송을 안할순 없잖아요? 손님 안 먹고 왜 완전 부들부들. 이거 돼지고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계란말이는 살짝 조금 생각했던 모양대로는 안 나왔는데, 계란말이. 아, 완전 맛있다. 이거 처음에 딱 했을 때 약간 물이 많았거든요. 그냥 밥솥에서 딱 뺐을 때는. 근데, 응? 근데, 쫄이니까 완전 맛있어. 자작하게 딱 맛있어 보임. 이 양념이 진짜 맛있네요. 매운 갈비 양념. 맵다, 여러분들. 이거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 갈비찜도 할줄 아는 거임? 그럼. 당연하지. 잡내는 바로 이거를 넣는 게 아니고, 월계수잎, 이제 된장을 좀 풀어가지고 삶았어요, 한번. 한번 삶은 게 아니라 한번 끓였어요. 끓인 다음에 핏물이랑 좀쭉 빼고 양념을 버무려서 한 2시간 정도 재워놨다가 그 밥솥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만능찜 누르면 끓여. 아, 너무 맛있다. 그래서 잡내가 한 개도 안 나요. 밥솥을 잘 삶으면 되겠네. 당연하지. 아, 맵다. 확실히 아프리카가 많이 줄었네. 천을 이제 못 먹네, 허허. 천을 넘든, 500을 넘든, 100을 넘든, 상관없네요. 오늘도 술 한잔 하시나요? 어제 더띠더가님께서 명분을 또 주셨기 때문에, 떡은 안 넣나요? 떡안 넣습니다. 쿨한 척. 야, 쿨한 척이 아니라 뭐, 안 넣는데 어쩌라고. 안 넣는데.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이고. 제가 여기에다가 야채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갈비찜에는 야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다. 여러분도 오늘 뭐 드셨어요? 이모님, 이모님은 평양냉면 드셔보셨나요? 평양냉면? 평양냉면이 뭐 어떤 거지? 감자랑 당근을 넣으려다가 제가 당근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밥 잘 챙겨 먹어서 좋다 이러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나짱 이제 시집가도 되겠어요. 잘 만드시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계란말이 당근 아니야? 어? 내가 당근을 넣었나? 내가 여기에 당근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썰어놨는데 제가 약간 채 썬 거를 여기에다 조금 집어넣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당근? 시집! 외우서 오리뽀뽀야. 진정한 미식가는 평양냉면의 맛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와, 근데 이거 제가 약간 질길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안 질려요. 계란말이에 뭐 넣었냐면은 당근. 당근. 너무 맛있어. 당근. 꺼져버려. 토국 언니 갔다 와서 화질 개 좋네. 화질이 지금도 조금 많이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거 효과를 딱 없애가지고. 뭐라고요? 매운갈비찜 재료값 다 해서 한 5만원 정도? 4만원, 4만 5천원에서 5만원 사이. 하루에 콜라 다 마셔요? 네. 네. 아, 오늘 진짜 착하게 해야지. 그냥 시켜먹는 게 더 쌀 것 같네요. 이랬었는데 시켜먹거나 사먹는 거는 양이 작잖아. 양이 작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양이 소식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사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요리를 잘 하지 않지만 진짜 너무 맛있는데? 계란말이 케첩을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나 케첩충이라 가지고 미안. 살이 왜 안 찌세요? 이러시는데 살 찝니다, 저도. 몇 킬로예요? 이러시는데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좀 빠졌어요. 옛날보다. 런하기 전보다. 아, 따가워. 소스가 매운데 따갑다. 이거 돼지예요, 소예요, 돼지예요. 돼지입니다. 누나 맛있겠다. 완전 맛있어. 여러분들 한 입 드릴까요, 진짜로? 짠! 이제 초점이 좀 잘 맞는데? 자동 초점으로 해놔가지고. 턱에 국물 묻었다, 어디? 어!
여분의 저보다 눈이 좀 더 좋으시네요? 어? 뭐라고요? 인천이 8호선이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 운동은 뭐 하시나요? 빨리 걷기, 파워워킹. 아, 근데 나는 뭔가 이 빨간 음식을 먹으면 입술에 왜 이렇게 묻히고 먹지? 미치겠다. 은하님 키가 162여. 반올림해서. 161.9거든요? 근데 162라고 칩시다. 헬스하는 게 다예요? 네. 요즘에 사실 헬스도 좀 하기 싫어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알겠습니다. 응? 뭐라고? 제가 예전에는 진짜 아예 운동을 아예 안 했거든요? 자랑말 산 거 아니냐, 이 자식아. 아, 내가 한 거야. 착하게. 착하게 해야지, 오늘은. 고맙습니다. 아, 따가워. 2kg면은 몇 인분이에요? 이러시는데, 2kg가 몇 인분이지,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아. 계란말이 잘 말한도 시집가도 되겠네. 계란말이 잘 말면 시집갈 수 있어? 고맙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근데, 뭐지? 그 갈비찜이나 소갈비찜이나 이런 거는 좀 양이 작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양이 좀 많이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근데 또 뼈도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갈비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요리 잘하는 게 시집 잘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어, 그렇지. 우리 랑랑님이 또 인! 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솔직히 계란말이는 초밥집 달짝지근한 게 진리 아니냐?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또 8325님이 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이나짱은 단발 보브 펌 하셈. 싫어. 머리 기르려고 겨우겨우 비싸게 해가지고 붙였더니 뭐라고? 여러분들 계란말이 요리 얘기 나오면 시집 얘기하는 사람 피하라고요? 어? 왜요? 왜요? 아, 여러분들 저 요리했어요 이러면은 아 이제 시집 가도 되겠네 이런 사람 피하라고? 왜? 어, 이거 진짜 맵다. 여러분들 저 갑자기 조커 됐는데요? 오, 너무 매워. 여자를 그렇게밖에 안 봐가지고요. 아, 와 진짜 빨 입술 또다시 붓고 있다 또.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이러시는데 운동 많이 안 해요. 약간 저도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고 싶은데 운동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짜 지금 또 못하겠습니다. 이하처럼 전형적인 은둔형 집순이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하기는 힘들지. 네가 뭘 알아? 어? 와, 우리 영엉아님이 또 100개 팬가입.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고맙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앞머리가 거슬리지? 앞머리가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팩트로 조지지 마세요. 뼈는 때리지 마세요. 뼈 때리지 마라. 응? 오늘따라 시조새가 닮았다고? 이나 솔직히 내 말이 맞잖아. 운동형 집순이. 우리 김인호님이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저 은둔형 웹토리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집순이지. 와, 우리 사랑이니 또 고맙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머리색 무슨 색깔 좋아해요? 그냥 자연 색깔이요. 응? 여자들 개웃긴 게 앞머리 졸라 만져도 똑같은데 왜 자꾸 만짐? 뭔가 좀 바뀔까봐 만지는 거야. 응? 아니,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지.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남자들도 머리 자주 만지더만, 뭐. 와, 우리 운영자님, 핫 여자 BJ 고맙습니다. 아니, 남자들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리거나 하면 계속 이렇게 만지던데? 그치? 왜 자꾸 너? 나한테만 그런 거야. 이상한 채팅 치지 마세요, 제발. 아, 남자는 김치를 만진다고? 김치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김치를 만진다고, 자꾸? 남자는 그랬나 보라, 뒷머리는 아, 잠깐만. 나 입이 너무 따가운데? 여러분들, 나 입술에 피 나는 거 아니야? 갈비에다 소스를 부으면 돼요. 예. 나 입술에 피 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매워. 이거 배달 음식 아닌데요? 캡사이신 안 넣었어요. 오지! 화끈한 매운 갈비 양념. 이거만 넣었는데? 요즘에 뒷머리를 울프컷, 편집. 배달 음식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요리한 거 찍어야겠다. 내가 요리한 거는 다 찍어야지. 내가 만들었어. 국물만 와도 매울 것 같죠, 여러분들? 아, 입술에서 피 난다. 따갑다. 근데 이거를 냅다고 휴지로 또 계속 닦으면은 피부가 더 따가워가지고 더 부풀어 오른다, 막.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입술이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으면 놀아주고 만져달라고 키보드 위에 누워버림. 아, 진짜로. 내가 뭐 컴퓨터로 뭐 하면은 굳이 여기 온다니까. 여기로. 김치 먹고 있는데. 어제 감기 걸렸는데 명분 받음? 네. 이거를 한 통 다 넣었거든요? 한 통 다 넣었는데, 오, 맵다.
오늘 색깔만 봐도 몇개 보이시죠? 아, 제가 진짜 한거 진짜 보내드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소갈비찜도 맛있는데 돼지갈비찜도 맛있는 것 같아. 네? 감기는 다 나았어요 이러시는데 어제보다 좀 괜찮아졌어요. 어제 방송 일찍 끝내가지고. 근데 돼지 갈비찜은 뼈도 되게 별로 없고 물컹물컹한 뼈야. 물렁뼈 같은 거. 소갈비찜 고기가 너무 싸. 맞아. 소갈비찜은 한우로 먹기는 진짜 몇십만 원씩 하잖아. 나만큼 먹으려면. 아, 매워. 아, 미치겠네, 진짜로. 다음에는 진짜 간장 소스를 해 먹어야지. 아, 내가 괜히 또 매운 거 먹는다고 또, 아, 입소리 진짜. 우리 우리 뭐야. 제우세우님, 두개팽아잎. 나만큼 먹으려면 몇십만 원이 들어요. 소갈비찜으로 먹으려면. 그냥 1인분, 2인분 이렇게 사 먹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먹는 거는 너무 비싸요. 내 입술이 이렇게 두꺼웠어. 메뉴가 뭡니까? 제가 직접 만든 돼지갈비찜, 제가 직접 만든 계란말이, 그 다음에 김치. 우리 판타지 언니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뼈가 물렁물렁한 물렁뼈야. 어? 아, 매워. 삼촌을 때렸냐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시죠? 내일 삼촌 결혼식인데 합의금 얼마 내야 되냐? 저건 뭐 웃기려고 저런 거지? 저 뭐 말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도 또. 네? 재미없고 짜증난다. 저 채팅 진짜 공감. 와, 우리 랑랑님이 또 인! 아!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유 먹어요. 우유가 없어요. 집에 술밖에 없어. 예, 네, 우유 없어요. 밥은 더 안 먹어? 이러시는데 밥 일단 먹고 좀 이따 또 먹어야 되니까. 네? 저거는 드립도 아니고 그냥 뭐 한번 뭐라고 쳐본 것 같은데. 합의금을 왜 초딩 때 했던 거구나. 옷 어디서 사 입어요? 이 옷은 치유 아 아따가워 홍대 치유라는 곳에서 샀어요. 치유. 애들아 얼마나 이런 채팅이 없으면 이나 저걸 읽겠나. 신박한 채팅 쳐봐라. 요즘에 나 채팅 잘 안 올라오잖아. 채팅창이 빨리 안 올라오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다 읽거든. 응? 여기 있었는데? 내가 버렸나? 계란말이 하나 드세요. 갈비 얼마예요? 이러시는데 2kg에 4만원. 4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뭐 소스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옆에 열무김치, 그냥 김치. 그냥 김치. 아,
죄송합니다. 아, 맛있겠다. 먹으러 가야겠다. 굴 맛있지? 이만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먹고 있는데도 배가 고프다 느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있어. 진짜 왼손잡이 아니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좌우반전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거의 굶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막 계속 볼일을 보는 게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굶었는데, 제가 일단 제일 먹고 싶은 게 치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을 딱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이거 먹고 뭐 먹지? 먹으면서도 배고픈 느낌. 이거 먹고 뭐 먹지? 이거 먹고 다음에 뭐 먹지? 계속 이 생각했다니까. 네?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우리 차스터님 고맙습니다. 일반인은 느낄 수 없는 느낌이다. 그럴 수 있지. 똑같은 거 두 번 먹기도 안 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연속으로 똑같은 거 먹진 않아요. 싱크 밀리는 거 싫어하냐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싱크 밀리세요 혹시? 여러분들 싱크 밀리세요? 너무 많지하면 못 들어오겠지만 너무 안 많지할 때 들어와 주세요. 아, 와, 나 입술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너무 매워. 안녕하십니까. 얘들아, 이나 텐션 좀 오르게 별풍 좀 쏴라. 내일 동인동 찐갈비 먹으러 가야겠다. 거기 진짜 맛있지. 거기 진짜 맛있어요. 턱이 뱃살무늬 토끼 같네요. 뱃살무늬 토끼가 뭔지 모르나 보지 너는? 도라이 새끼. 요즘은 창현님이 발 마사지 해주라고요? 아니요.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네. 이나표 찐갈비면 300g도 못 먹겠다. 막상 해주면 또 맛있다고 2kg 먹을 거잖아.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매워. 아직도 먹고 부엌 안 치우시나요? 어? 잠깐만. 네? 부엌 치우는데요? 제가 언제 안 치웠나요? 혹시? 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영탄은 종아님 오셨습니까? 100개 고맙습니다. 100점 만점 100점 고맙습니다. 명탄정 종아님. 어, 아, 매워. 매워서 코가 벌렁거려. 밥 더 먹자고. 밥이 없어. 햇반짝 큰 거 두 개 사왔는데. 이나님 변비 없으시죠? 네, 없어요. 요즘에 누가 부엌이라고 해? 주방이지. 응? 주방이나 부엌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그렇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무 너무 맵다.
너무 매워서 웃음이 나와. 네? 아, 이래서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나 보다. 매운 거 먹으면. 너무 웃겨. 요즘은 키친이라고 하나. 네? K님이 그때 버리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버리고 간 줄 아셨는데, 이, 저 놀리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커피 잘 전해주고 가셨어요. 아니, 매운 거 내일 괜찮아요? 이러시는데, 아, 걱정이다. 여분, 호두가 또 여기 와서 또 잔다. 여기 와가지고. 고양이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내가 방송 안 할 때는, 호두야, 일로와. 호두야, 일로와. 여기 와서 자,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거든요? 근데 꼭 방송할 때 내가 컴퓨터 앞에서 뭐 하고 있으면 꼭 여기 와서 잔다. 와. 일단 이 매운 정도는 엽기 떡볶이.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 이나야, 광대 얼마 줬어? 너 광대 한번 주먹으로 맞아볼래? 광대뼈를 이렇게 주먹으로 맞아볼래? 꺼져버려. 꺼져버려! 어? 뭐 이제는 턱을 깎았다. 이제는 광대뼈를 깎았다. 뭐 이제 머리를 깎았다고 하시죠, 왜? 에? 이제 좀 막 얼굴 막, 어? 이나야, 동네골. 머리도 깎았다고 하지, 어? 아, 엽떡도 매운데, 이게 더 매워요. 고향 어디세요? 대구에요? 나 이나 본방이 처음인데 엄청 무서운 곳이네. 기훈아 힘내. 너 내 방에 왔었잖아. 나 네 닉네임 기억하는데. 고맙습니다. 처음이라고. 나 저 사람 닉네임 봤는데 기훈아 힘내? 봤는데? 나 봤는데? 이분 말투 어디 사투리죠? 대구 사투리요. 근데 나보다 채팅창 더 관리 심하게 빡세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음? 사랑 드립은 뭐임? 이러시는데 성괴 성형 뭐지? 또 막 쩝쩝 이런 거야. 근데 진짜 턱 깎은 거 같은데. 저 여기 턱 사각턱이거든요? 저 턱 안 깎았거든요? 어이가 없네. 저 턱 깎으면 먹방 못해요. 아니, 사각턱이 왜 자꾸 턱 깎았다고 그러지? 어이가 없네? 턱 깎으면 어떻게 씹어먹는데? 어? 딱딱한 거 어떻게 씹어먹는데? 어이가 없네, 참말로. 우리 언니는, 저는 약간 이렇게 각져 있는데, 우리 언니는 약간 이렇게 좀 완전 더, 저보다 좀 더 갸름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언니 턱 보고 부럽다 이랬는데, 나보고 턱을 깎았다고 하네. 저번에 이나님이 엉터리 고기 몇 덩어리 드셨었죠? 아,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무한리필집은 또 많이 먹으니까 제가 이 고기를 몇 덩어리 먹었었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만약에 내가 9월 25일 엉터리 생고기 삼겹살 20덩이 먹었다. 이렇게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일기장에 써놓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 60만원 먹방은 익히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봉준님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그 오메키님이 이제 유학을 가신대요. 방송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다 BJ분들한테 방송 왜 울어? 봉준이 울었다고요? 왜? 그 뭐지? K님, 셀리님, 채군님, 또 누구 계시더라? 또 누구 계시지? 소식가님 어서 오세요. 또 누구 있었지? 이렇게 보성님 이게 저는 먹방 담당 하는데 요즘에 자꾸 봉준님이 저만 보면은 소고기 6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야. 아니 봉준님이 벌칙으로 한 건데, 응? 봉준님 벌칙으로 4.5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요즘에 오랜만에 저만 보면 계속 60만 원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러세요. 장난이지. 술은 언제 이러시는데 먹방 끝나고 먹을게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오메키님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먹방 배우러 오시면은 이제 식폭행을 이제 먹방도 방송을 정말 잘하시도록 나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식폭행을 조금 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하려고요. 아, 잘못 드세요? 아, 진짜로? 아, 잘못 드신다고? 후식은 뭐예요? 이러시는데, 봄베이. 봉주님은 깨작깨작. 이사님, 소고기 2탄 한번 갑시다. 감둔동 푸파 한번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나도 진짜 부산 방송 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부산이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가려면은 좀 엄청 계획을 짜서 가야 돼가지고, 가고 싶어요. 계란말이 내 뱃속에 있지. 봄베이가 뭐냐면 보드카랑 또 나초 갖고 왔어요. 제가 그 나초 요즘에 꽂혀가지고 재밌었지 부산. 아 진짜요? 봄베이 그거 아빠 스킨 냄새 나는 술. 내가 지금까지 그게 무슨 향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 스킨 냄새였어. 진짜네? 이 술이랑 술 맛이랑 향이 무슨 맛이지? 서양 맛, 서양 냄새 이랬는데 저분이 말해서 이제 알겠다. 아, 그 술이 약간 아빠 스킨 냄새 난다니까. 우리 스파님 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정말 맛없겠다. 이러면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색깔도 이쁘지? 부산 늑방 보고 이 나쁜 날치. 우리 은지님 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토니워터랑 섞어 먹으면 진짜로 맛있어요. 더군다나 요것도 딱 라임 주스 이것도 딱 섞어 먹으면 굿. 근해 강퇴 안 해요? 언니? 근해? 메갈 어디 샀어요? 이게 뭔 말이야? 뭐가 뭘 어디서 샀냐고?
되진 않는 드립 강퇴시킬까요, 여러분들? 매운 과일의 줄임말이라고? 아, 매가리 매운 과일. 아, 그거 그라고? 아니라고? 우리 또 고맙습니다, 에이님. 우리 초밥님이 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빵떡 하트 초밥님. 나다 이나야, 누구? 아니, 가끔씩 보면은 채팅창에 이나야, 나 기억나? 이나야, 나야. 이러면 어떻게 할래? 누구야? 근데 메갈 원래 여자 1배 사이트, 아! 여자 1배 사이트가 메갈이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샀냐고? 그게 뭔 말이지? 이나야, 나야. 내 모르나? 너 몰라! 빵떡 하트 초밥, 너 몰라! 초밥이 뭐, 무슨 초밥인데 회오 초밥이니? 혹시 연어 초밥이니? 하, 이런 준맛 딸 너무 좋다. 닥쳐. 매운갈비 지금 어디서 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고기는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내가 줌마 스타일임? 아니? 어? 원래 라면 하나 드셔도 배부르나요? 아니요. 이 국물 먹을 건가요? 이 국물에 나 뭘 먹죠? 매워 죽겠는데. 언니 유튜브에요? 아, 네, 우리 뽀뽀뽀님. 네, 유튜브에, 네이버에, 유튜브에 이나짱 쳐주세요. 고기 필물 다 뺐죠? 다 빼고 한번 삶아가지고. 구독과,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보드카 옙상트 하는 술을 추천드립니다. 고흐가 마시고 초롱여정이라는 술이에요. 어, 진짜요? 그거 비싼 거 아닙니까, 혹시? 언니 무튜브예요? 무튜브에도 한번 나왔었어. 소고기 60만원치 먹는 거. 무튜브에도 출연 한번 했었어요, 저. 그냥 딱 기분 좋게 먹으면 라면 몇 개인가요? 딱 기분 좋네. 네 개. 근데 뭔가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다섯 개 먹지. 근데 와, 정말 기분 좋다. 나 진짜 라면 먹고 싶다. 기분 좋게 탁 먹으면 네 개. 에? 예, 여러분들. 와, 나 오늘 진짜 깔끔하게 다 먹었다. 그치, 여러분들? 와, 뭐 남은 거 한 개도 없는데? 네 개나 너무하다고? 아니, 뭐가 너무해요, 여러분들? 언니, 인생라면이 뭐예요? 이러시는데, 저 인생라면은 나 어렸을 때 먹었던 그거 있지? 사리곰탕. 사리곰탕을 처음 딱 먹어봤을 때 진짜 인생라면이었지. 맨날 빨간색 라면 먹다가 이 그 사리곰탕면을 딱 처음 먹어봤을 때 와, 신세계. 딱 처음에 안 먹어봤을 때 아, 이거 뭐 느끼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막 좀 별로일 것 같은데 해서 딱 먹었는데 완전 맛있었어. 저도 하얀 라면 왠지 맛없을 것 같은데 막 이래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나는 나가새끼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뭐 흔하겠지만 사리곰탕면 처음. 우리 충경자님 두 개 고맙습니다. 아, 또 네 개 고맙습니다.
이난 유튜브 보면 넘어갔다. 뷰티 리뷰도 인기 많던데요. 뷰티 리뷰 생각 없으신가요? 인순이들을 위해서 부탁해요. 와 진짜 한번 생각해볼게요. 저도 그런 거 찍어보고 싶었는데 저도 많이 보기 때문에 EBJ 드립도 잘 치고 방송 잘하네. 다음 달 연봉 나오면 벌풍 지르고 팬가입해야겠다. 캡처. 캡처. 여러분 이거 캡처할게요. 이분 분명히 다음 달 월급 나오면은 별풍 지른다고 했어. 캡처. 아 우리 뽀뽀뿐이 고맙습니다. 라면은 종류별로 다 섞어가지고. 근데 조건이 월급이 나오면 와 오늘 진짜 너무 깔끔하게 다 먹었다. 안녕.